이 두 화면에 보이는 날이 같은 봄날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각각 2005년과 또 2008년. 네, 비록 다른 해이긴 하지만 3월 5일과 3월 11일로 불과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계절은 완전히 달라 보이죠? 네. 이날 내린 눈은 부산지방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인 37.2cm를 기록했고 또 이날은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무더위를 선보였습니다. 저온현상, 고온현상, 또 가뭄, 호우, 대설, 황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봄철 날씨를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예보자를 울리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고 할 만큼 봄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가 없는데요. 올봄은 또 어떤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윤혜림 기자가 올봄 기상을 전망해드립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망울. 아직 매서운 바람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붉은 꽃잎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홍매화의 자태에 보는 사람들도 봄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입니다. 아직까지 뭐 겨울인 것 같는데도 봄이 활짝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계절은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추위는 길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월 초에는 평년 기온인 3에서 7도보다 낮겠고 3월 중순에는 기온 변화가 커 변덕스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3월 상순까지는 대륙고기압이 발달을 해서 이제 평년보다 날씨가 낮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 이후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으면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지난해 봄에는 황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 올봄에는 특히 황사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봄철 전반에 걸쳐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중국 고비사막으로부터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5일 정도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5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다 여름이 되면 지난해보다도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